진짜 좋다. 되게 오랜만에 나가는 것 같아. 어제도 출근했었는데. 심부름 갑니다. 떡집을 합시다. 인형미를 집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영상인데 따로 찍어 먹을 거라. 근데도 인형 영상에 또 갔다 왔다고 말은 할 거라서 헷갈리진 않으실 거. 그때는 햇빛이 좋거든. 땡땡. 번호판 안 나오게 조심해야 될 거. 사 번호판 마음 좋게. 떡집을 먼저 들리고 편의점도 갑시다. 여기에서 심부름 받았는데 거의 다 팔렸대. 고기 맛있겠다. 올때 메로나 국물이지? 얍. 여기도 아이스 망고방. 근데 유튜브에 많이 팔더라고요. 600원, 900원. 좀 더 비싸요. 1,100원 비싸네. 신용카드를 화면에 보이는 소리처럼 넣으세요. 결제가 끝날 때까지 신용카드를 제거하지 마세요. 영수증을 출력. 신용카드 결제가 끝났습니다. 신용카드를 제거해주세요. 베로나부터 먹고 망고밥부터 리뷰도 해봐야 돼. 네, 쪼만한데 천연 100% 망고고요. 화장과의 그게 이게 몇번 더 자신 있는데 음산지가 베트남이에요. 망고 짜다. 내 번이니까 먹어봐야지. 아이스크림 같이 짜려. 맛있는데? 과일 망고 궁금해서 2,900원에 색 한 개인가? 먹어봤는데 그거보다 맛있는데요? 신수 과일 보니 못 따라오겠지만 과육이랑 근데 씨가 있어서 먹기 불편한데 맛있어. 조금 향기가 덜한데 저렴하고 과일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 맛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오래 먹는 거라 향이 좀 덜하네. 과일 맛이야 진짜. 맛있다. 부드럽고 조금 촉촉해서 망고 이제 안 먹어보지. 초보인데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비린내라서 싫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좋아해가지고 비린내 안 나요. 맛있어. 달아. 과일 맛. 향기가 좀 진했으면 좋겠는데 900원에 너무 큰 걸 가야 맛있다. 맛있어. 예. 도라장. 점심에 샀다가 안 먹어서 내일 밀어놔가지고 먹으면 배고프다. 샘표 간장 거로 돼서 기대했거든요. 좋아하는 간장이라 좀 짠데 맛있어요. 김도 삼각김밥김 아니고 그냥 보통 김 같아. 나 김밥 느낌인데 모양이 계란이 울퉁불퉁해서 좀 마음에 안 든데 맛있어. 맛있다. 근데 버터맛 때문에 조금 느끼해요. 그건 인정. 효과감 느끼합니다. 그래도 맛있어.
나도 우유를 못 끊었네. 어제 산 건데 우유 통기한 지나면 안 되니까. 저희 오빠 심부름 사준 거라. 심부름 사준 거. 만나게 먹어야. 여러분, 미니 콜라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알아봐. 맨날 큰 콜라만 보다가 좀만 해서 깜짝 놀래. 근데 맛은 또 콜라만 똑같답니다. 세트로 팔더라고요. 저렴할 수밖에 없는 사이즈라 그런가 봐요. 사이다도 있었는데 먹었어요. 되게 병도 되게 귀엽고 스티커 활용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뭔가를 만들어보면 좋을 텐데. 근데 일단 콜라가 똑같은 맛이 나서 제일 신기했어요. 그리고 얘가 좀 지저분한데 전투거든요. 뭔가를 만들려가지 말았어. 얘를 뒤에 민변으로 써야겠다. 너무 지저분해서. 그 검은색 약간 덜 닦인 걸로 막 만졌다니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안 쓰는 거 지워놔요. 보관할 때가 딱 잡아서 바구니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아무튼 귀여운 미니 콜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맛있죠? 몰랐는데 안에 스푼이 있잖아. 먹으니까 좀 나왔어. 상당히 어이가 없네. 뭐 걸려서 뭔가 했던 거. 우리 도시락 싸왔는데 그렇고 안 먹고 싶어서 미리서 맨날 우유만 먹고 보니까 많이 안 먹은 거네. 그 습관 없어서. 얘 해놨어. 이거 알아봐. 얘 까놨어. 1분 30초만 돌리면 된대요. 썼어. 미쳤다. 잘한 도시락 또 먹어야지. 수박 직접 잘랐는데 엉망진창이죠. 더 크죠. 인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해야지. 더워 죽겠다 진심. 더 맛있겠죠. 엄마가 사오신 건데 수박은 물이 많은 게 다이어트에 괜찮겠죠? 이거라도 좀 먹어야죠. 저녁도 조촐하게 좀 먹었어. 참치찌개 밥조름.